브레이크를 도대체 왜 만들었어? 안녕하세요. 레이어 필드 테스터 배성우입니다. 오늘은 올바른 브레이크 사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20대 중반 때 이 다이와 본사에 간 적이 있어요. 다이와 본사에서 이제 이 릴 제품 개발 하시는 분들께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도대체 왜 만들었느냐? 당시의 답변이 낚시 줄을 주기 위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낚싯대를 세우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시 바꿔 말해서 큰 고기 입질을 받았을 때 챔질 후 큰 고기라고 가정되면 이 상태에서 줄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상태에서 줄을 그냥 줄만 주다 보면 시간만 끌 뿐이지 고기 힘이 잘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 챔질한 다음에 최대한 버틸 만큼 버티면서 대가 이렇게 쓱 들어갈 때 이 대에 고기 힘을 빼는 것은 결국 이 대의 탄성입니다. 그래서 대가 끌려갈 때 이 대가 완전히 숙여지기 전에 미리 브레이크를 살짝 놓으면서 대를 다시 세우는 것이죠.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올바른 브레이크 사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운 상태에서 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우고 있고 줄을 브레이크를 꽉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큰 고기이기 때문에 대를 끌고 갔을 때 다시 대를 세우기 위해서 살짝 놓으면서 들고 이것을 반복해야 고기가 생각보다 힘이 빨리 빠지고 잘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올바른 브레이크의 사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겨팔자 매듭은 원줄 위에 목줄을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돌려서 빼는 게 이제 통상적인 겨팔자 매듭인데 제가 하는 겨팔자 매듭은 원줄을 이렇게 빼서 두 겹으로 만듭니다. 원줄을 두 겹으로 만들어도 되고 목줄을 하나 더 받쳐도 되고 뭐 어떤 방식이든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목줄을 올리고 겹팔자를 똑같이 매줍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매면 예. 강도가 그냥 겹팔자보다는 한 20% 이상, 30% 정도 올라가고요. 가장 이 좋은 점은 보통 터지게 되면 여기서 터져요. 그래서 이 매듭이 남아있기 때문에 찌 손실이 적은 게 특징입니다. 이게 배성우식 팔자 매듭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우입니다. 조금 전에 그 마라도 촬영을 마치고 몇 시간 전에 이제 도착해서 휴식을 좀 취하고 댓글에 그 드랙 조절법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들이 계셔서 잠시 드랙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자주 쓰는 1.35호 원줄이죠. 드랙 조절은 라인의 굵기에 따라서 틀려져야 되고요. 라인의 인장력이 다하는 순간에 라인이 터지겠죠. 터지기 직전까지 지금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땡기면 쪼로록 빠지죠. 저게 너무 쉽게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텐데요. 실제로 이 텐션이 걸리고 난 뒤에는 지금 이렇게 쉽게 빠져나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진 않습니다. 35 정도 넘어가면 쪼로록 조금씩 빠져나가는 정도인데 이것이 초반에 조금 중요하죠. 예전에는 그 LB랑 이 드랙이랑 나눠져 있을 때는 오롯이 이 브레이크의 능력치로 이제 낚시를 했지만 가장 큰 리스크가 뭐였냐면 오픈베이를 할 땐 괜찮지만
오픈 베일을 하지 않고 챔질을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베일을 닫은 상태에서 입질을 딱 받고 난 뒤에 챔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돼버리면 대물이 여기서 땡기는 순간 벌써 이미 터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려고 지금 이 드랙이 같이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가 쳤을 때 바로 탁 닿는 순간에 로드 힘이 이 가해지면서 조금 빠져나가야 돼요. 뭐 더 좋은 거는 챔질 한 다음에 닿는 순간에 약간 쪼르륵 돌아갈 정도만 풀면 됩니다. 이것은 사실 알려드리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 이 라인, 각자가 쓰는 그 라인의 이 굵기에 따라서 조절이 조금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1.35는 한 요 정도 뭐 힘이 느껴지시지 않으니까 설명하기가 참 힘드네요. 한 이 정도로 빠져나가는 정도고요. 이것이 이제 호스가 좀 굵어지면 지금 제가 2호를 꽂았는데요. 이렇게 2호를 꽂게 되면 조금 더 힘이 느껴지려나 모르겠네요. 영상이. 조금 더 뻑뻑하게 나가죠. 네, 느껴지실 것 같긴 한데 네, 조금 더 뻑뻑하게 나갑니다. 이거는 라인의 굵기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챔질을 한 다음에 오픈 베일 속에서 챔질하고 챔질 베일을 닫는 순간과 또는 오픈 베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상태에서 고기가 당겼을 때 훅셋이 되는 그 순간에 라인의 인장력으로 버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폭이 좁다 그러니까 발밑 낚시를 하는데 갑자기 큰 것이 확 물었을 때 브레이크로 반응을 잘 하면 괜찮지만 조금만 미세가 생겨도 터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고 제 영상에 보면 가끔씩 드랙이 찍찍찍찍 이렇게 풀리는 것이 보일 겁니다. 물론 드랙을 조금 더 쪼아놓으면 좀 더 브레이크를 사용하면서 박진감 있게 할 수는 있지만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큰 뱅이놈들과 이렇게 사투를 보이다 터지면 사실 굉장히 허무하기도 하고 힘 조절을 물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좀 리스크를 좀 줄이고자 드랙을 사용하는데 실제로 제 주위에 낚시를 잘하신 분들은 드랙을 굉장히 많이 풀어놓는 편입니다. 생각보다. 그러고 난 뒤에 챔질 속에서 땡기면서 이제 감는데 무게감 때문에 헛돌 때가 있어요. 헛돈다기보다는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잘 풀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조금씩 반바퀴씩 돌리면서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이 드랙을 느슨하게 풀어놓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죠. 초반에 터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크기 때문에 중반으로 가면서 뱅이돔의 힘이 조금 빠졌을 때는 조금씩 닫아주면서 대응하면 되는 것이죠. 라인의 굵기에 따라서 얇은 줄일수록 조금 느슨하게 그리고 강한 줄일수록 조금 빡빡하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